출근길에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.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는데요. 5시 현재 서울은 영하 6.7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선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. 낮 동안에도 1도에 머물면서 매서운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. 또 밤사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정읍에는 22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쌓였고요. 광주 9.9, 전주 4cm의 적설량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라남북도 서해안은 아침까지,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는데 제주 산간에 3에서 8cm,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3cm 정도 눈이 더 오겠고 그 밖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또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.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도 서울 1도, 춘천 1도, 대전 2도에 머물겠습니다. 남부지방 낮 기온 전주 3도, 광주 4도, 대구 3도입니다. 오늘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